오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대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이유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에서 나오듯이 자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전 투표했을 때는 출구조사가 안 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4일, 5일, 이틀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 거의 투표자의 절반가량보다 조금 적은 숫자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종 투표율로 보면 나머지 투표는 이제 40.1%가 투표 당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37%와 40.1. 자, 그런데 40.1%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했는데 이 출구조사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국의 이 투표소는 한 1,440개 정도 됩니다. 이 투표소 중에서 방송 3사는 330개의 투표소에 1,671명의 조사원을 집어넣어서 7만 397명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오차 플러스마스 0.8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0.6% 이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조사한 샘플 숫자가 7만 397개고 투표소 1,440여 개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투표소를 33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JTBC는 어떻게 했냐? JTBC는 이재명이 0.7% 이긴다고 했습니다. JTBC의 오차의 범위는 뭐 어떤 데는 JTBC의 오차의 범위가 무슨 0.5다 1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점입니다. 훨씬 방송 3사보다 오차 범위가 넓어요. JTBC는 140개 투표소만을 했고 그러니까 방송 3사보다 절반 이하로 했죠. 그리고 JTBC가 조사한 인원도 4만 명으로 절반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JTBC에서 틀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날 7만 3,297명을 조사를 해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누가 이긴다고 나왔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이 51.9대 이재명이 44.1로 7.8%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대충 이 숫자가 전화, 똥당이나 또 이때 많은 여론조사들이 깜깜이 속에 있었는데 한 7%, 6% 이긴다고 나온 여론조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여론 수준에 걸맞는 거였죠. 자, 그런데 사전투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가 51.7, 윤석열이 44.7로 이재명이가 7% 이겼다. 그런데 호남 사람이 많이 투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투표 못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또 이미 그 전에 이 사전투표에 그 전에 대선날 확진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윤석열 측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라고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당에서도 사전투표를 상당히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어떤 행태로든 그 사람들의 이 중에 노인들이 많을 것이고 투표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4, 5일 이틀간에 많이 하라고 독려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사전투표 때 이재명이가 7% 앞설 만한 그런 격차를 낳았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냐. 이제 이 의문이 등장이 되죠. 이거는 방송 3사가 참여한 여론조사 회사들로 5,1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해서 이가 윤한테 7% 이겼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론조사는요, 500개를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4.4 플러스 마이너스, 1000개를 하면 3.1, 1500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2000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2, 그리고 2500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3천 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8, 3,500 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7, 5천 개를 조사하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4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천 개에서 9천 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배쯤 늘어나면 0.7, 0.8이 될까요? 아니에요. 9천 개로 늘려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9배로 늘어나도 오차 범위는 조금씩 줄어들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5,100개를 했다면 이 5천 개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4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일날 출구조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8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전 투표를 여론조사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4고 당일날 출구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이에요. 이 출구조사에는 몇 명을 했냐? 무려 73,297명, 73,300명을 했는데도 이 사이에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에 투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가 7% 앞서고 또 출구조사 투표 당일날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7.8% 앞섰다라는 것은 호남에서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호남의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남, 광주, 전북 합쳐봤자 대구, 경북 두 개 합친 거와 인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7.8을 앞섰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지자는 4일, 5일에 다 했고 윤석열 지지자는 본투표 때만 했다. 그래서 14.8%의 표차가 발생했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론조사의 사전투표와 출구조사의 이 오차 범위가 하나는 사전투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1.4고 본투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0.8인데 14.8%의 격차가 발생했다. 두 여론조사에. 자, 이거는 웃기는 소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일 날 4, 5일 이틀간의 투표 37%에서 7%를 이기고 있다라고 하고 그걸 중심에 놓고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윤석열이가 0.6% 이긴다라고 한 것은 이 보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도 7% 이긴다라고 했던 방송 3사 여론조사의 전화 면접조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확진자가 20만에서 34만으로 8일날 확진자는 20만이었는데 9일날 34만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방역당국은 8일날 저녁에 40만 1916건을 조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40만 1916건을 조사해서 확진자가 34만 명이 나왔다면 양성률이 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률이 50%에 못 미치는 그때까지의 추세에서 갑자기 35%가 더 올라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평소 월요일 날은 주말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딴 데보다 조금 더 조사하는 한 55만 건 안팎을 했는데 그런데 방역당국이 7일 날 월요일 날 검사 건수가 40만 건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그렇다면 양성 확진율이 85%가 넘는다는 소리냐라고 지적을 받자 9일 날 아침에 74만 8천 건, 75만 건 정도 했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집계에서 착오가 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날에 7% 늘려놓고 출구조사에서는 윤석열이한테 또 7.8% 올렸다가 그래서 깔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본투표하는 날 투표를 많이 안 해야 된다. 특히 노인 쪽의 투표가 적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 투표를 줄이기 위한 확진자 무더기 발표. 그래서 전날보다 14만 명이나 많은 확진자를 발표했고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굉장히 그때 많이 감염되는 쪽으로 몰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일날 확진자 34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도대체 몇 프로인가도
조사되어져야 된다. 자, 세 번째로 각종 자료에 보면 확진자가 투표한 것이 47만 7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진자가 5일날 토요일날 6시쯤하고 그리고 9일날 본투표하는 날 6시부터 7시 반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5일날 투표했을 때 전체 확진자 격리자 중에 투표한 사람이 있을 거고 9일날 투표했을 때 전체 확진자 중에 투표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게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와 격리자가 5일날하고 9일날하고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47만 7천 명이 투표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 확진자가 100한 4,50만 쯤 됐을 거라고 보는데 47만 7천 명이 투표했다면 3분의 1 정도밖에 투표 안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확진자의 투표율은 30에서 40%에 머물렀고 일반 투표 77.1에 절반 정도였을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가 5일날은 몇 명 투표했고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9일날은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투표했는지를 선관위가 밝히지도 않고 또 47만 7천 명이 투표했다는 것도 제가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분명히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 핵심은 무효표가 30만 4천 표, 윤희 이재명의 이긴 표가 26만 4천 표, 그래서 무효표가 한 4만 표 정도 윤과 이의 격차보다도 더 많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많은 무효표가 나온 것은 양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은 무효표가 나온 것은 이것은 무슨 원인가 조사가 돼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재명 쪽에서 이 무효표를 조사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고 재개표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김동연이 때문에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도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나 국민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이 사퇴했다는 걸 알았던 걸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가 5일날 거와 9일날 게 달라서 9일날에는 잘 찍혀지지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검증을 해야 된다. 무효표 30만 4천 개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무효표가 되었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건 말고 뭐 사전에 봉투 안에 기표된 용지가 있었다부터 온갖 형태의 부정 시비가 제기되지만은 저는 이 논리적인 것만 네 가지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사전 투표에서 7% 앞섰다라는 것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4인 5,100개 조사했을 때고 7.8에 윤이 앞섰다라는 것은 무려 73,300명쯤을 조사해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8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정을 했다? 웃기는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0.8쯤 이겼다고 잡아야 그날 추가된 투표 숫자하고 합쳐서 겨우 0.6%로 이겼다고 출구조사가 발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정의 기준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5,100명을 사전투표한 사람 5,100명을 전화여론조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봅니다. 확진자가 20만에서 갑자기 34만으로 늘어나고 또 40만 명을 검사했다 하다가 75만 명을 검사했다고 정정한 부분에 이것은 방역당국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확진자의 투표율이 택도 없이 낮다라는 것. 확진자 투표가 47만 7천 개밖에 안 됐다. 확진자 양일간 투표한 5일과 9일 사이에 확진자 중에 투표해야 될 사람이 150만은 됐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효표가 30만 4천 표로 윤석열 이재명의 표 격차 26만 4천보다 4만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을 찍은 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날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 네 가지에 집중해서 부정선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인 비리들은 또 그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관위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출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여문제왕 내밀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있어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 기사 울아버지 마트 캐셔 울어 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